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텍 STBT-BC01 모델인 골전도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을 언박싱 하겠습니다. 4, 5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골전도 이어폰이고, 블루투스를 통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 언박싱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박스 포장 보겠습니다. 백헤드형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제품 스펙을 보면 블루투스 5.0 버전 지원하고 무게는 35g입니다. 멀티 페어링 지원이 되고 해당 제품은 6개월 무상 AS입니다. 박스 개봉하겠습니다. 안에는 본체인 이어폰과 구성품 박스가 있습니다. 6시간 연속 사용 가능하고 최대 10일간의 대기 시간을 가집니다. 오른쪽에 조작 컨트롤이 있습니다. LED 표시 등 전원 버튼, 볼륨 작게, 볼륨 크게, USB 충전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면 페어링 모드로 전환이 되고 한번 연결된 이후에는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연결 시 블루투스 연결 장치에 모델명이 뜨면 선택해 주면 됩니다. 가볍고 쓰지 않을 때는 목에 걸어둘 수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버튼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 더블 클릭, 2초간 클릭 등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귀에 직접 꽂지 않다 보니 음악 감성을 위해서 주변 소음을 제거하기 위한 기막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은 마이크로 5핀을 사용합니다. 며칠간 사용해 보니까 착용감도 좋고 음질도 선명했습니다. 색깔과 디자인은 고급지진 않아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단점은 전체가 플라스틱 재질이라 장기간 사용 시 머리 모양에 따라 닿는 부분이 아플 수 있습니다. 안쓸 때는 목에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사용 시 좋은 점은 이어폰을 끼고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차도나 운동 시 사용하기 좋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낄때 항상 불안했던 문실 위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너무 크게 하면 주변에 소리가 다 들립니다. 소리는 적당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골전도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 언박싱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